안녕하세요. 볼리비아 목장의 문은정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1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선지자였고요. 많은 핍박과 시련을 당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에 대해 전하였으며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교만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무의 구루터기와 같이 남아있는 자들이 거룩한 씨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1절 서두에 우시아 왕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은 단순히 왕의 죽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의 시작과 같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시아는 나라가 강성해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자신의 교만함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를 내며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이 이마에 생기자 성전에서 바로 쫓겨나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삶의 소망이 끊긴 것 같고 절망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함을 보면서도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와 예물로 세상왕의 통치에 만족하며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 교만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와 달리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상 중에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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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온 땅에 충만하신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천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위엄과 영광을 본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한 입술과 부정한 가운데 살아온 죄인이 하나님을 배웠기에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탄식하자 천사가 제다운 숯불을 가져다 이사야의 입에 대며 네 악과 죄가 사하여졌다 하였습니다. 그때의 주께서 보낼 자를 찾으시며 삼위 하나님을 위해 갈 자를 찾으시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또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뛰어난 문체와 또 풍부한 표현과 묘사는 시적이고 아름다운 노래가 많기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많이 불려지는 말씀이자 노래입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동안 수없이 불렀던 찬양이 과연 나의 진정한 고백이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명을 받으셨는지요? 문득 내가 소명을 받았나? 아니면 아직 소명을 받지 않았나?
아니면 내가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소명은 무슨 소명하고 방문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뉴성교 성도님들은 모두 아멘이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소명을 받은 자이고 사명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명을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선지자나 목회자나 선교사 정도는 되어야 소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소명을 받았고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명을 받고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눈은 자주 더러워집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우시아처럼 마음이 거만하여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질서를 무너뜨리고 세상이 주는 만족과 욕망으로 영의 눈이 가리워져 화를 일으키고 교만으로 단단해집니다. 말씀을 보아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또 기도를 해도 현실에 매인 일들만 떠오를 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했듯이 우리의 죄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죄인인 나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씩 기억해보면 어떨까요? 내 삶에 찾아와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면 우리 안에 주님은 더 크신 은혜의 감격으로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가득히 넘치는 주님을 만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도 성도와 교제 중에도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듣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셔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으로만 알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포악한 세상에 보낼 자를 찾으시며 오래 참으심 가운데 진노와 심판은 이 시대에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나 목회자로 살아가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이곳 뉴성교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 되어 서로 섬기며 세워갈 때 또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할 때 주의 자녀들을 주님이 가르치심으로 양육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진 일들로 부르신 그곳에서 주와 동행함으로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사회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한 농인분이 며칠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셔서 동역자들과 함께 그분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한 시간이 넘게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하였으나 아침까지 일하시고 피곤함에 주무시는 그분은 만나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 메시지가 왔습니다. 긴 시간 기다림에 미안하시다며 일하는 스케줄을 받고 이번 주일부터는 예배에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실 때 내가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어찌하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주님이 부르신 곳이고 사명자의 삶을 사는 곳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게 주어진 삶 속에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모두는 영적 눈이 열려 주님을 볼 것이고 마음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이 주는 편함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다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뉴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명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소명자임을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찾지 못한 자에게는 그 길을 알려주시고 소명을 찾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소명에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